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350 쿠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냉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본넷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손상 전혀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앞쪽 4.78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역시나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도 손상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2.38로 3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공간 확인해주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것도 네,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전혀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역시나 손상 보이지 않네요. 뒤쪽은 미쉐린 타이어고요. 앞쪽은 고디어 타이어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2만 54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뒷편에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또한 있고요. 2열 시트도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차량 4인승이고요. 2열 또한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엔진 쪽도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보실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요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요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벤츠 E350 쿠페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